Welcome to Jen's Let's Read of Diary of a Wimpy Kid. Jen 쌤과 함께 영어 책 읽으면서 영어 회화 공부하는 기초 영어 회화. Jam speaking. Let's go. I tried to show Rory's dad our original plan to prove that we really were running a legitimate operation, but he still didn't seem convinced. 나는 애썼다. 보여주기 위해 로리의 아버지에게 우리의 오리지널 플랜, 원래 계획을 to prove, 입증하기 위해서 that we really were running. 우리가 정말로 그 정당한 operation, 여기서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래 계획을 로리 아버지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he still didn't seem convinced.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즉 자기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 얼굴 어때요? 지금 화가 났어요. 그렇죠? 응. And to make a long story short, that was the end of our haunted house. And 그리고 우리가 make a long story short 하면은 간단히 말하면 혹은 한마디로 말해서 라는 뜻이죠.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은 표현입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그것이 우리의 그 유령의 집의 이야기의 끝이다 라는 거. That was the end of. 그쵸? 끝이다.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 거 지금. 로리 아버지께서 화가 난 얼굴로 그레고리를 이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고 끝이 났다. The good news is, 좋은 소식은, since Rory's dad didn't believe us, Rory 아버지께서 우리의 얘기를, 우리를 안 믿어주셔가지고, he didn't make us refund Shane's money. 그는, Shane의 돈을 환불해 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So, at least,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cleared 하면은 돈을 벌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2 today. 오늘 우리는 $2를 벌었다. 여기서 cleared 하면은 make a, you know, kind of profit, you know, 수익을 얻었다라는 뜻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린 나이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Sunday로 넘어갑니다. 일요일이 되었네요. Rory ended up getting grounded for that whole haunted house mess yesterday. 자, Rory는 ended up, 그러니까 우리가 end up 하면은 결국 어떻게 뭐 처하게 되다, 맞나요? 자, 로리는 ended up, 결국 어떻게 처하게 됐다고요? Getting grounded, 외출 금지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어떠한 상황이 되다, 혹은 무엇이 어떻게 되다 라고 할 때 저희가 end up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는 이제 이미 일어난 거리,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뒤에 동명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getting grounded. Get grounded 하면은 바닥에 붙어 있게 되는 거니까 외출 금지를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ory ended up getting grounded for that whole haunted house mess yesterday. 어제의 그 유령의 집 그 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으로 맞나요? 외출 금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He's not allowed to watch TV for a week. 그는 일주일 동안 TV를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And he's not allowed to have me over at his house during that time. 그리고 그 외출 금지 기간 동안에 내가 그의 집에 갈 수 없게, 난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나를 그의 집으로 초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That last part really isn't fair. 자, 마지막 부분은 정말로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로리의 집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 Because that's punishing me.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벌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And I didn't even do anything wrong. 그리고 나는 심지어 아무것도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말이다 이 말이에요. And now where am I supposed to play my video games?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어디서 도대체 비디오 게임을 해야 하는 건가?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맞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아이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죠? Anyway. 어쨌든, I felt kind of bad for Rolly. 우리가 feel bad 하면은 이제 약간 동정심을 나타낼 때도 쓰고요. 미안하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어요. 약간 안 됐다, 뭐 유감이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거든요. kind of 하면 약간이라는 뜻이죠. 좀, 뭐 약간이라고 표현할 때도 쓸수 있는데. 자, 나는, 로리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지금 로리가 무슨 일을 당했죠? 외출 금지를 당하고 TV도 못 보고 친구도 집으로 못 오게 하는 그런 벌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로리에 대해서 유감이다, 안 됐다라는 거, 미안하다, 그렇죠? 약간 그렇게 여러분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o tonight, 그래서 오늘 밤 I try to make it up to him. 그래서 나는 오늘 밤에 그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뭔가를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 I turned on one of Rory's favorite TV shows. 내가 로리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틀어서, 그리고 I did a play-by-play over the phone so he could kind of experience it that way. 자기가 뭐 해준다고요? 플레이 바이 플레이 하면은 실황 중계, 생방송처럼 실제로 이렇게 중계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 Over the phone, 전화를 통해서요. 그래서 he could kind of, 그래서 그는 약간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TV를 실제로 약간 볼수 있게끔, 경험을 할수 있게끔 자기가 뭐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61쪽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봐주세요. 제 영상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